3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황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불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인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쓴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을 한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뱃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여인이 빈일이 없고 정결함은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옆에 두고 계속 읽습니다.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오늘 말씀을 갖고 우리 제기 형제님 시어해 주시겠습니다. 제목은 약한 자를 보시는 하나님으로 하였고 중심구절은 28절로 잡았습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여자의 관통에 대해 죄를 밝히는 규정을 주시는 것을 본다. 현대사회에서도 아직은 남과 여 사이에서 약자는 여자일 것이고 그 당시 고대 문명에서는 생각할 여지도 없이 여인은 약한 존재였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규정들은 잘못 보면 여인을 옭아매고 조이는 규정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약한 존재인 여인의 편에 서서 그들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 같다. 남편의 의심을 받는 그 당시 아내는 만약 이런 법이 없었다면 더 비참하고 힘든 삶을 살았을 것 같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오해를 벗고 임신의 축복까지 주시는 은혜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제어하시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또는 내 뜻대로 인도하지 않으실 때가 과거 내 삶에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약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자세히 알려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실 때에는 이와 같은 마음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한 규정에 불평하지 않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다는 것과 구체적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자는 것이다. 적용은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 표현하기, 그다음에 디모데 식당 봉사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기로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